자, 지금까지 샌드위치 가지고 저희들이 10m를 충분히 연습을 했습니다. 자, 10m를 하면서 저희들이 백스윙과 피니쉬를 정확히 통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왼손 끌기와 왼힙을 통해서 속도를 결정을 했죠. 이제는 샌드위치로 10개를 추가했을 때 여러분들 이제는 많은 칩인과 대부분의 공은 10m 핀에 붙었습니다. 여러분들 10m에서 백스윙이 결정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10m를 쳤을 때 핀에 붙는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10m 칩샷은 완성이 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백스윙 위치가 결정됐다는 것이죠. 자, 백스윙이 결정되고 피니쉬 위치가 결정되면 항상 스윙 크기가 일정하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한결에 이런 말씀 하시죠. 자, 그린 주위에서 다양한 클럽을 선택해서 공략을 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예, 근데,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샌드웨치로 공을 쳤을 때, 핀 주위에 공이 모이지 못하고, 전부 줄을 선다든가, 아니면 그린 밖에 오버한다든가, 형편없는 거리감을 가지고 샌드웨치 결과를 쳤을 때, 그 스윙을 가지고, 동일하게 피칭이나 다른 클럽을 선정해서 공략을 한다면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제가 시범을 보이지 않고 해도 여러분들 아마 기억이 될 겁니다. 백스윙이 상당히 크고 피니쉬가 큰 어프로치를 하면서 샌드위치를 갑자기 8번으로 바꿔서 그 스윙을 해준다면 여러분들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예, 그린이 아니라 아마 멀리 오비까지 날 겁니다. 거리감을 상실한 어프로치는 아무리 클럽을 종으로 바꾸고 그 상황에 맞는 클럽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공은 결과는 핀에 붙는 결과가 없을 것입니다.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샌드위치로 백스윙과 피니쉬의 스윙 크기를 결정하고 백스윙으로부터 피니쉬까지 오는 스윙 속도를 결정했을 때 샌드위치로 10개를 쳤을 때 10개 모두 핀에 붙는 거리감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그 스윙을 가지고 예, 다른 클럽을 적용하는 겁니다. 제 손에는 60도, 56도, 52도부터 8번까지 잡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앞에 있는 공을 현재 실제로는 제가 손으로 놔봤습니다. 놨는데 제가 결정된 백스윙과 피니쉬와 스윙 속도를 가지고 클럽을 바꿨을 때 많은 연습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 샌드위치가 10m 간다면 60도는 8m, 52도 내지는 AH는 12m, 피칭은 14m, 9번은 16m가 갔습니다. 8번은 18m가 갔고 마지막 7번은 20m가 갔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샌드위치를 가지고 백스윙과 피니쉬가 결정됐을 때 나타난 결과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백스윙에서 조금이라도 반동을 주거나 백스윙 크기가 일정하지 않다면 이러한 결과는 어림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클럽을 사용하는 것은 전제 조건이 반드시 빠른다는 거죠. 샌드위치로 백스윙과 피니쉬 스윙 크기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만들 수 없으므로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절대 다른 클럽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클럽을 결정해서 똑같이 어프로치해서 결과가 똑같이 나오면 자, 발작수를 세서 아니면 거리를 재서 16m다.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사륙이니까 그에 맞는 클럽을 선택해서 10m 스윙으로 쳐주면 되는데 그 스윙폭이 결정되지 않은 분들은 그것이 무용지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전 아이언을 클럽을 선정해서 핀을 공략할 때 샌드위치로서 정확한 스윙폭을 결정한 분은 다른 클럽으로 선정해서 예, 거리를 내는 법을 연습하고 그 연습을 한 결과를 가지고 정격을 나가서 필드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되면 여러분들은 이미 승부에 진입하신 것이죠.
싱글 아니라 아마 언더파까지도 진입했을 겁니다. 거리에 따라서 상황별로 클럽을 선정해서 핀을 공략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능력이 상당히 일취월장한 상태죠. 초보자일수록 이러한 것은 꿈도 못 꾼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할 것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샌드웨지로서 10m 스윙폭을 결정하고 그 스윙폭을 가지고 전환을 클럽을 선정을 해서 핀을 공략을 하시기 바랍니다. 1번이 뭡니까? 샌드웨지로 스윙폭 결정하고 2번이 그 폭을 가지고 각 클럽을 바꿔봤을 때 정확하게 2m 정도 편차가 나오도록 연습한 후에 그 나온 결과치를 가지고 피치매치가 14m 같다, 16m 같다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16m의 핀 거리가 나오면 피칭을 잡고 10m 스윙폭으로 공략을 해주면 16m 가기 때문에 샌드웨지보다는 편하다. 그때는 편하다는 거죠. 네. 그때 피칭을 결정해서 내 거로 어프로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루틴과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전화연 전 클럽을 사용해서 어프로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샌드웨지도 마스터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전 클럽을 사용하면서 임팩트 감이라든가 아니면 스윙 폭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아마 같이 동반 임프로빙 증진될 것입니다. 한번 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한 번쯤 10m 백스윙의 피니쉬가 결정된 상태라면 한 번 정도 그림에서 내가 클럽을 바꿔서 했을 때 과연 얼마 정도 편차가 나는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8번, 7번으로 갈수록 조금이라도 스윙 스피드가 틀리고 스윙폭이 틀어진다면 결과치는 엄청나게 벌어지는 것을 여러분은 느끼실 겁니다. 한번 추라해 보시기 바랍니다.